여러분도 이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슛 자세? 맞아요.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트리플 스랫이라고 해요. 트리플 스랫. 공격적으로, 위력적으로 가보세요. 위력적으로. 둘, 셋, 휙, 넷, 다섯,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 하면서 휙 하면서 패스. 또 내가 밑에 주는 척 하면서 위로. 이런 식으로 속이라고. 휙,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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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또 아우, 아우, 교대. 휙. 오케이. 끌어 당겨 멱살을. 굿, 굿, 굿. 굿. 마찬가지로 스탑에서 리버스 턴. 언더. 패스. 그거를 안 보고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퀀텀 스킬 트레이너 추철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할 수업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본적인 동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동작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여러분도 이 자세가 무슨 자세예요? 슛 자세? 맞아요. 근데 이 자세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트리플 스랫이라고 해요. 트리플 스랫. 세 가지 동작에 관한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슛 자세, 드라이빙, 패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세를 취함으로써 공격 옵션 세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양쪽이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죠. 다섯 가지 공격 옵션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어서 내 공격을 가져가면서 우리 편 찬스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으로 패스가 와도 항상 5번으로 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 캐치를 해서 항상 높이 와도 잡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로 자세에서 피벗 드릴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시범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호강을 불면, 휘슬을 불면 피벗, 둘, 피벗, 셋, 피벗, 넷, 리버스, 피벗, 다섯, 턴어라운드, 피벗. 여기서 다시 스탠스.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탠스. 뭐 기본적이고 다 아는 거라서 별거 아니게 생각했지만은 셋 동작에서 센터, 셋 동작에서 피벗에서 언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잽스텝을 넣으면서 페이크가 돼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고 잽스텝 넣고 피벗을 해서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낮은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하면 더 땡길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스탠스가 올라왔다면 덜 힘들 거예요. 근데 많이 힘들어서 친구가 더 근육이 단련이 되겠죠. 더 잘하겠죠.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 잡아줄 수 없어.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축발이 떨어져서 턴오버가 안 나오는 선에서 최대한 낮춰서 공격적으로 위력적으로 가보세요. 위력적으로. 둘, 셋, 휙, 넷, 다섯, 스트레스. 왼발,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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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오케이. 지금 좀 약간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턴했을 때 이게 들려. 바운스를 주면 안 돼요. 수비보다 앞에 못 나가. 수비를 제치기 위한 피벗 동작이잖아. 봐봐요. 스크린 받았어. 내가 드립을 안 치고도 피벗으로 같이 수비가 나오는지 아직 확인할 수 있어. 안 나와? 가면 돼.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풀어주고 자, 패스 연습을 할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연습한 피벗을 활용해서 패스를 해야 돼요. 앞에 수비자가 볼간지 선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좁혀가면서 압박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피벗을 해서 피해서 패스를 줘야 돼요. 가드고 포워드고 센터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위로 주는 척하면서 밑으로 해서 패스.
위로 좀 쳐서 체스하고 패스. 수비자를 속이세요. 수비자는 볼이 가게 되면 내가 패스 길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패스 길을 잘랐어. 자르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패스 길을 자르면서 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볼. 이렇게 해서 주춤 뒤로 물러나게. 이 친구는 뒤로 물러나면 내가 불리하니까 공격적으로 피벗어 하면서 속이면서 패스. 오케이? 교대, 볼 띄웠잖아. 에? 볼 띄웠잖아. 교대. 교대, 빨리 와. 또. 자, 수비자들 팁 하나 넣어줄게요. 손발 다 써도 돼. 핸드볼 수비하는 거 있죠? 하는 것처럼 다 써도 돼. 대신 패스 길만 쫓아 자르면서 가. 둘, 셋. 무조건 공격자가 더 어려워지겠죠, 패스가. 패스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속여서 패스를 정확하게 줘야 돼. 우리 편한테. 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휙 하면서 패스. 또. 내가 밑에 주는 척 하면서 위로. 이런 식으로. 속이라고. 볼. 또. 휙. 볼. 또. 아우. 교대. 네, 잘했어. 또. 그렇지. 잘했어. 빠르게. 그렇지. 늦어. 어이, 교대. 아, 걸렸어. 바꿔, 교대. 또 하고. 내가 볼 쫓아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공격적으로, 내가 먼저 자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제스를 안 채도 내가 예측을 해서 먼저 가는 거야. 패스 짜서 퀵, 볼 쪽으로. 이런 식으로. 볼을 보면서 가는 거야. 내가 먼저 패스기를 자르면서 가니까 어떻게, 볼 들고 있잖아. 확 붙어. 퀵. 피벗. 볼 쪽으로. 또. 볼 쪽으로. 그래서 피벗발을 죽여버리는 거야. 못 돌게. 어. 압박을 해서 못 움직여야지. 이 피벗발을 죽여야지. 못 움직이잖아. 오케이? 포코너 피벗 패스 드릴을 하는데, 볼을 잡아서 아까처럼 스탠스. 스텝, 드라이빙. 점프 스탑. 스탑, 피벗. 패스, 퀵. 오케이. 그렇죠. 체스트 면제. 왜 전부 다 패스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냐고. 스탑에서 패스를 하고 바로 뛰어야지. 굿! 굿! 여러분들 지금 스탑에서 피벗할 때 전부 다 위로 볼을 올려. 수비가 낮춰서 손을 밑에 대고 있으면 위로 오는 게 맞지. 근데 위로만 하지 말고 밑으로도 가요. 밑으로도 가는데 움직일 때 멱살을 잡았잖아. 끌어당겨 빠르게. 자, 휙! 오케이? 끌어당겨 멱살을. 굿. 오케이, 굿. 스탑에서 피벗에서 점프 패스. 양발로 점프 동시에 뛰어서 오버헤드 패스 하는 거야. 레디. 스탑, 피벗, 점프 패스. 그렇지, 빨리 뛰어야지. 오케이, 굿. 마찬가지로 스탑에서 리버스 턴 언더 패스. 자, 언더 패스 할 때는 약간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축발이 떨어지지 않고, 축발이 끌리지 않고, 트래블이 안 나오게 끌리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해서 왼손을 커버하면서 오른손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뛰어줘야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굿. 나이스. 굿. 다음. 자,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했어. 드라이빙 했어. 스탑 했어. 피벗을 반대로 하면서 살짝 노루 패스라는 거야. 이쪽을 보면서 패스.
오케이. 서프 살짝 뛰면서 안 보고 내가 먼저 보고 안 보고 패스하는 거야. 노루 패스로. 그렇지. 굿. 잘하잖아. 자신있게 자신있게. 틀리면 어때. 그렇지. 내가 스탑을 했지. 내가 가고자 하는 걸 먼저 봤어. 그거를 안 보고 주는 거야. 오케이. 끌어서 안 보고.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